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제108차 정기 총회를 열고 있는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박종철 목사를 새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종철 신임 총회장은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새소망교회 박종철 목사가 새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와 2파전으로 치러진 선거는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투표자가 나오지 않은 데다가 일부 부정투표까지 발견돼 2차 투표로 이어졌습니다. 부정투표에 대한 선관위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문제 제기로 한때 개표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선관위가 부정투표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표가 재개됐습니다. 2차 투표 결과 박종철 목사는 904표를 얻어 791표를 얻은 고명진 목사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제1부총회장을 지낸 바 있는 박종철 목사는 세 번의 도전 끝에 총회장이 됐습니다. 박 총회장은 그동안 여러 목회 현장을 돌아보며 미자립교회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느꼈다면서 미자립교회 지원을 확대하고 목회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자립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제가 1년 동안 임기를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교, 또 그 다음에 여러 기관들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2부총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이종성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한편 새로 선출된 침례교 임원들에겐 풀어야 할 복잡한 현안들이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교단 신학교인 침례신학대학교가 학내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를 파송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 교단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연금재단 또한 새 임원들이 이어받아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함께 침례교 총회관에 세운 주제는 침례교단이 직면한 여러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해 교단의 역량이 집중돼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경주에서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